오늘은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오늘 목포신항과 사고해역도 팽목항 등에서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지금 밤 늦은 시각이긴 한데 현장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현장 주변에서 진행됐던 추모 행사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추모객들이 달아놓은 노란 리본만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데요. 제 뒤로 그날의 기억을 묵묵히 삼긴 채 자리를 지켜온 세월호 선체가 보입니다. 배 곳곳이 낡고 녹슬어서 7년의 세월을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열린 추모 행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선상 추모식이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등 60여 명은 오전에 목포항에서 100길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는데요. 세월호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잠긴 오전 10시 30분에 맞춰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는데요. 이후에 이곳 목포 신항으로 와서 묵념하고 헌화한 뒤 선체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다른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는데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곳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이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녹슨 세월호 선체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다림의 공간인 진도 팽목항에서는 추모 공연이 열렸고 목포에서는 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세월호 기억하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또 광주에선 오랫동안 세월호 유족들을 지원해온 광주 시민상주 모임이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4.16km 도보 행진도 진행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 땅에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